예, 이거는 이제 뭐 룰의 궁극기를 통한 카스 선수의 연계도 정말 멋지지만은 보이보이 선수가 속박이 걸렸을 때 알도민트 선수가 궁극기를 켜줬거든요. 예. 피해망상이 발동이 되면서 시야가 차단되니까는 분명히 속박 맞고 고치 맞았는데 추가적인 딜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알도민트 녹턴이 궁을 정말 잘 써줬고 룰루 궁도 잘 써줬고요. 예, 절에서 이제 녹턴이 최근 다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뭐 이전에는 뭐 공격형 정글러지만은 뭐 접근기가 없고 뭐 이것저것 때문에 뭐 성장 좀 필요하고 했습니다만 야생의 섬광이 등장하게 되면서 골드 수급이 원활해지니까는 또 녹턴만큼 궁극기가 글로벌 궁이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좋거든요. 딜러가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궁극기를 켜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도움이 되고 그걸로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CLG도 소극적이지 이게 변하지 않은 게 좋은 게 이러나 저러나 순간이동을 뺐기 때문에 넥톤이 탑쪽에 계속 머문다면 이런 식으로 바텀타워 압박하는 거 가능하죠. 빨리 좀 건물을 믿어야 되는데 커스는 지금 건물을 하나도 밀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제 만약에 건물을 밀게 됐을 경우에 CLG가 정말 힘이 받는 게 직스가 수성에도 정말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직스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상대방 밀어놓고 그냥 안쪽에다가 폭탄 탕탕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데나 그냥 던지고 야 너 맞아라 맞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던지다 보면 결국 뭔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직스를 가지고 있는 쪽이 사실은 굉장히 운영하기 편해진단 말이에요. 가둬놓고 나머지 뭔가 스플릿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레넥톤의 성장이 사실 뭐 계속해서 시바나가 탑쪽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만 매번 한타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굶주린 히드라 빌드의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챔피언이 탱킹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전 한타에서는 그거를 룰루의 궁극기가 커버해줬고 상대방이 워낙 우왕좌왕하면서 빠지다 보니까는 룰루의 궁극기도 궁극기인데 히드라의 흡혈을 통해서 또 그걸 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는 헤르메스의 장화도 나왔고 거기에다가 거인의 벨트까지 나왔고요. 이러면은 텐까지 같이 갖춰가는 모습이죠. 자, 저 히드라 빌드는 히드라 빌드를 가는 동안 탱템이 나오기 전에 레넥턴을 뭔가 좀 잡아내면 좋겠어요. 못 잡으면은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어떤 템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탱템이 슬슬 갖춰지게 되면 왜 노잼톤하면서 왜 노잼톤을 할 수밖에 없는지 보시면 이제 이전까지는 정말 활발하게 압박 가능했던 시바나가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딜류안에 밀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레드워프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레넥톤이 점점 템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녹턴 야생 섬광 올라갔어요. 야생의 섬광이 올라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녹턴이 파밍에 정말 그 힘이 붙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앨리스와는 지금 뭐 40개 정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만 사실 다른 경기에서는 녹턴이 이거보다 더 많은 차이를 벌렸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식의 좀 격차가 다른 경기에 비해 좁은 거는 역시나 초반에 이제 녹턴이 두 번씩이나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이 온 거죠. 자, 지금은 근데 지금 글로벌 골드 차이가 거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나는데 커스는 건물을 하나도 못 밀었는데 지금 이 정도 글로벌 골드면 이 말은 이제 그 킬을 먹은 특정 챔피언들에게 골드가 몰려있다는 얘기고 지금 그 챔피언들이 아칼리와 레넥톤이거든요. 이건 좀 무섭네요. 하필이면 또 아칼리와 레넥톤이 또 킬을 주로 가져갔다라는 건 뭐 분명히 초반에 아칼리를 견제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엔 지금 직스보다 덜 컸어요. 직스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음 드래곤 타임이 다가오고 CLG가 정말 지금 아쉽게 지금까지도 아쉽게 느껴지는 질 거는 본인들도 지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그거 싸울 필요 없었다고. 그렇죠. 그때 그거 안 싸우고 그냥 뺐다면은 스노볼이 지금 굴러가고 있을 텐데 직스를 기반으로 한 타워에 몰아넣고 포킹하는 운영하면서 또 상대방 순간이도 빠졌으니까 시바나 스플릿 푸시하고요. 그거 가능해. 예, 근데 이거 이거는 너무 예, 커스 선수들이 이거를 그냥 주나요? 줬다기보다는 그냥 가져갔고요. 커스는 욕 나왔어? 지금 이러고 있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시야도 안 됐고 이거 커스 선수들의 움직임이 그냥 일부러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시야 자각이 미리 안 됐다 보니까는 굳이 이제 용 하나 차이가지고 본인들이 밀릴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주겠다는 판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드래곤 싸움을 하다가 건물이 좀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드래곤 싸움에서 만약에 지게 됐을 경우는 건물의 후미를 억제까지 그냥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라인을 먹고 성장하는 쪽을 선택을 2보 전진만 1보 후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예, 뭐 지금 프로급이기 때문에 사실 용 시간을 재지 않았다는 건 정말 억측인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시야작이 본인들 약간 부실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뭐 용 하나 준다고 크게 차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칼리랑 랭톤 너무 잘 컸고 녹턴 같은 경우도 파밍 잘 되고 있고 이러니까는 굳이 여기서 뭐 시야작 되지도 않았는데 무리한다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넘겨준 것 같네요. 그런 선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이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용 싸움을 과감하게 하기가 손해를 봤을 때는 그 추가 손해를 봐야 될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한 번은 좀 참았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은 미드 1차 타워가 용에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바텀 2차까지 이제 바텀 1차까지 추가적으로 밀리게 될 경우에는 용 주변에 시야 장악하는 권한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결국 시야 장악하는 권한이 사라졌다는 거는 용을 먹을 수 있는 힘이 빠진다는 거고 이렇게 그냥 아예 과감하게 내주는 판단 이것도 아주 아주 나쁜 판단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뭐 CLG 같은 경우 이렇게 됐으면 정말 용 간단하게 가져왔고 글로벌 골드는 앞서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이제 적정글까지 시야 장악하면서 계속해서 본인들이 시야 즉 미드 1차 타워를 깬 데서 오는 이득을 계속해서 챙겨가야겠죠. 자 이렇게 와드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커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대방이 시야장악하러 들어온 이 순간이 지금 기회입니다. 상대방이 시야장악을 깔끔하게 마치기 이전에 녹턴과 아칼리 룰루 이니시에이팅을 통해서 진짜 뭔가 크게 이득을 가져갈 기회가 분명히 마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녹턴이 시야를 차단하게 될 경우에는 시바다가 순간이동으로 합류하는 시간 당연히 늦어집니다. 반대로 렉톤 같은 경우 순간이동 쓰면 더 빨리 합류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시바나도 지금 딜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템이 몰락한 망해금이 나왔습니다. 뭐 모란검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시바나와 레넥톤 서로의 그 지속적인 딜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또 시바나 쪽이 약간 위에 서는 경향이 있죠. 일단은 커스는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꼭 참고 있는 느낌이에요 커스는. 그렇죠. 커스는 꼭 참고 있긴 한데 결국 참았던 거를 어느 순간 터뜨려야 이득이 오거든요. 그렇죠. 계속 참기만 하면 경기 끝나요. 반대로 CLG 같은 경우도 플레이가 약간 영리해 보이는 게 아까 분명히 큰 실수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그 뒤부터는 이제 뭐 녹턴과 아칼리 이 조합에 쓸리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하게 뭉쳐서 압박하고 원거리 딜러인 WP 선수도 원래 사실 과감하게 계속 바텀에서 파밍한 게 유명하지만은 살짝살짝 제가 챙길 수 있는 것만 안전하게 챙겨주고 빠지고 다시 합류하고 이런 운영은 반복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아까 용싸움에서 무리한 것에 대한 교훈이랄까요? 무리하지 않고 시야 장악하면서 푸시 이득 볼 수 있는 저쪽이 뭔가 먼저 무리를 해주기를 좀 기다리는 느낌 CLG도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프로가 오는 게 원래 이렇게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커스도 CLG가 들어오기를 뭔가 기다리면서 힘을 꾹 주면서 한방 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CLG가 거기에 무리하게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러면 조급해지는 거는 커스거든요. 또 한 번 CLG 뭉쳐서 압박 들어가죠. 계속해서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있어서 레넥톤이 옆구리에 있긴 합니다. 네 이거는 모르죠. 예, 케이틀린 바텀 간 타이밍 노린 건데 레넥톤이 옆구리에 있어요. 그런데 케이틀린이 너무 멀어서 자 녹턴 들어갔어요. 자 녹턴 들어갔고요. 레넥톤 좋고요. 그리고 아칼리가 붙어요. 전멸 계속해서 따라 붙습니다. 속박 앞으로 무. 자 그런데 아칼리가 죽었지만 시바나 왔어요. 아 근데 룰루가 아 그리고 녹턴 앞쪽에서 딜 잘 넣죠. 이제 룰루 공이 아직 있지 않나요? 룰루 공 썼어요. 룰루 공 썼군요. 이것도 이득 봤어요. 환타에서 커스가 또 이득 봅니다. 아 이거 분명히 이제 그 전멸 아프로무 선수가 들어오는 아칼리를 속박 맞춰서 정말 깔끔하게 끊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칼리가 딜을 많이 넣고 죽었어요. 야, 아칼리가 딜 넣고 죽은 것도 있는데 레넥톤이 너무 프리했어요. 그렇죠. 아칼리를 쳐다보는 동안에 레넥톤이 이게 레넥톤이 히드라를 간 레넥톤이기 때문에 딜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방템만 간 레넥톤이라면 그냥 앞에서 맞아주는 게 다인데 히드라 갔는데 지금 잘 큰 레넥톤이다 이러면 태양불꽃 망토 미리 나왔고요. 정말 강력한 파괴력 자랑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레넥톤이 5형사입니다. 거기다가 케이틀린이 약간 엇박자로 들어온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자, 한타 볼까? 녹턴이 먼저 직스를 물었죠. 직스를 물었고 그 직스를 살리기 위해서 아프로모 선수가 치르기 방패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아칼리가 잡히긴 합니다만 루시안에게 딜을 다 넣고 잡혔어요. 그 다음에 공포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직스에게. 아, 이러면 뭐 뒤에서 날아온 시바나로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케이틀린이 약간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케이틀린의 장점인 그 비장연발인가요? 궁극기 긴 사거리, 그리고 직스에게 데미지를 넣어놓고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바나가 좀 늦게 온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진짜 게임이 확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글로벌골드는 계속 CLG가 앞서고 있는데 결국 지금 디커스 선수 쪽들이 이제 다시 용을 먹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결국 주도권이 어느 정도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우, 예, 방금 좀 스틸하나 싶었는데 결국엔 먹고, 그리고 커스 선수들이 제일 필요했던 거는 미드 1차 타워 깨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커스의 조합으로는 뭐 일방적인 운영으로 깨는 건 불가능했는데 방금 전에 한타를 대승하게 되면서 결국 미드 1차 타워도 가져갔고요. 자, 방금 전에 한타 다시 되짚어보면 저기 바로 저 와드 있잖아요. 위쪽에 있었던 그 부시 바로 앞에 뭐 사이에 있어 저 와드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더 방심을 좀 내네들이 저기 있다라는 거를 깊게 한 게 1분짜리 와드가 저 유령 있는 데다가 한번 박았었단 말인데 그 사라져서 레넥톤이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렇죠. 레넥톤이 당연히 저 옆에 있는 와드가 있으니까 당연히 레넥톤 저기서 오는 건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레넥톤은 순간이동 있으니까 정비하고 순간이동으로 올 거야. 그런 식으로, 이런 생각. 예. 이런 생각이 순간에 방심 불러온 거죠. 거기다 근데 녹턴이 불을 끄고 레넥톤이 훅 들어오니까. 그렇죠. 와드가 있으면 뭐 그러니까 녹턴이 불을 껐어요. 불 끄니까 뭐 저 위치에 있는 와드 사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 CLG가 뭔가 꼼꼼하게 플레이를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방심할 수 있는 틈이 살짝 있었는데 커스가 거기를 뚫었어요. 특히나 그 중심에는 또 알돔비트 선수의 녹턴 픽이, 예, 핵심이 된 거고요. 녹턴 좋네요. 뭐 매력이 가시나요? 공속 울공속 마이에 이은 아 녹턴도 녹턴 사실 그 장인 녹턴 장인 장인어른의 녹턴 장인 나왔을 때 와, 1대1에서는 미드 녹턴한테 1대1에서는 거의 LOL 최강의 챔프더라고요. 그렇죠. 3 액티브 그냥 가면서 우와 너무 좋더라고. 예,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레넥톤이 지금 벤시의 장막까지 나온 상태라서 이거는 뭐 직스에게 받는 방해도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 이러면 진짜 무난한 레넥톤 캐리하는 모습이 바로 녹턴 발사! 이야! 우와! 녹턴이 이거죠? 이거 아칼리도 프리하게 풀렸고 와 녹턴 발사 이거 순식간에 링크 선수가 녹아버렸어요. 야 이거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이게 뭡니까? 오 이거 뭐 최근에 그 뉴스 보니까는 미국이 레일건을 만들었다던데 지금 알덤티 선수가 모습이 그거인 것 같은데 잠깐 아차하는 순간 발사돼가지고 그냥 직스가 없어졌어요. 와 오 아칼리 또 들어갑니다. 아 좋냐? 레넥턴이 옆구리 치면 아칼리 어쩔 수 없. 아칼리. 아 아칼리 그냥 뒤로 깔끔하게 다시 빠졌다가 다시 유턴해서 들어오나요? 아 이거 룰루만. 근데 모르가는 공이. 근데 룰루만 죽었고. 네. 여기서 레넥톤이 근데 아칼리는 되는... 체력이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긴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조냐가 빠져서 아칼리도 무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보이보이 선수가 존야로 본인이 이제 그 살짝 시선을 끌고 초기화시키고 레넥톤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짰던 것 같은데 약간 손발이 안 맞았죠? 네, 충분히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졌었는데 이거는 기적의 발언어너! 이거는 근데 상대방이 정비를 안 갔어요. 예. 당연히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몰락한 왕형까지 있으니까 가능한데 글쎄요 이거 정면 이거 이런 식으로 뜨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뜨면 안 됩니다. 기적의 바로노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보이보이 끊겼어요. 녹턴 발사했지만은 치르게 방패가 막아줬거든요. 케이틀린 이거를 아칼리가 이렇게 빨리 끊기면 속박이 한 발 맞췄어요. 룰루 포위됐죠. 이거 고치봤고요. CLG 따라갑니다. 야 이거는 기적의 바로노더일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거 기바오 가 됐는데 이제 지금 이제는 그 의미의 기바오가 아니라 예. 우리가 원래 기대하는 그 의미의 기바오가 됐어요. 예. 약간 무리였거든요. 예, 굉장히 약간 무리였는데 보이보이 선수가 안쪽에서 그 물렸던 게 좀 치명적이게 작용했죠.
아칼리가 너무 빨리 끊겨버렸고 바론까지 가져가면서 글로벌도 다시 CLG가 앞서 나갑니다. 예, 그 룰루도 잠깐 정글 탐험하다가 정신을 놓아가지고 예, 그 룰루 대사 보면은 틀리면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잠깐 정신을 놓는 바람에 거기서 포위당해서 죽었고요. 아, 기회 이게 CLG가 여기서 완전 진짜 대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연출될 뻔했는데 아칼리가 너무 빨리 죽어버려서. 그 분명히 아칼리가 존야의 모래시계가 나온 건 맞습니다만 사실 저 존야가 모든 원흉이 됐어요. 저 존야 나왔으니까 탑 2차 타워에서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지? 들어갔다가 존야 썼다가 뒤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도 뭐 존야 있으니까 방템 나왔으니까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지? 했다가 또 죽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레렉턴 템이 치르게 양날 도끼까지 공템을 맞췄어요. 사실 레넥톤이 저거까지 가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강력하긴 굉장히 강력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아칼리 내주고 레넥톤이 마무리하는 공격으로. 그리고 사실 치르게 양날 도끼를 가는 경우가 이제 좀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상대 우리 편에 나를 포함해서 AD 캐릭터들이 최소 두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미드의 야소 같은 챔피언이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성장형 정글러인 녹턴이 구비가 되면서 녹턴 아무래도 케이틀린. 네, 녹턴 케이틀린이 있고 사실 녹턴 같은 경우도 지금 공템을 어느 정도 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블랙 치료 양날 도끼를 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근데 사실 여기서 이게 이제 역으로 단점을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치료의 양날 도끼를 갈 돈이 있다면 란듄의 연을 갈 돈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 속박 방금 비나갔어요. 근데 이거 아 전멸 빠지고 아 이거 말씀드리자마자 이게 단점이 나왔죠. 그렇죠. 이게 저 돈으로 란듄의 예언 갔으면요 방금 그 패시브 액티브 터뜨리고 살할 수도 있었어요. 살았죠. 무조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레렉턴이 과감하게 들어가서 이니시에이팅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없는데다가 지금 시간이 35분이라서 부활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이건 억제기도 무조건 밀리고 쌍둥이 포탑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건 억제기 그냥 프리하게 줘버렸고 CLG 바론 진짜 많이 남아있거든요. 거기다가 바텀이 2차 터렛으로 갑니다. 이것도 충분히 밀 수 있고요. 권리예요. 레넥톤이 20초나 남았으니까 뭐 바텀 2차는 그냥 보너스고요. 예,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야, 레넥턴 하나 줬을 뿐인데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주는 피해가 지금 너무 큽니다. 레넥톤이 그만큼 중요해요. 잘 큰 레넥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레넥톤이 5초가량 남아있긴 합니다만 CLG가 여기까지 들어올 만한 상황이냐고 하면은 빠르게 밀 수 있으면은 괜찮거든요. 자, 녹턴이 한번 발사 한번 하나요? 깼어요. 자, 깼는데 녹턴이 발사 한번 하나요? 녹턴 발사 근데 속박 걸었어요. 자, 룰루 가면 띄워줬고 룰루 가면 아니 이거 보이보이 선수 이거 소초에서 빠졌죠? 존야 아직 있습니다. 소초에서 빠졌어요. 보이보이 띠링. 자. 그런데 직스 살았고요. 아 이러면은 레넥톤이 활약할 수 있나요? 레넥톤 오 레넥톤 레도 셉니다. 자 자르고 토막내고 양떼도륙. 자 공템 레넥톤 공템 레넥톤이 예 그런데 뒤로 빼야죠. 그런데 이것도 아칼리가 왔어요. 아칼리가 그런데 마무리됐고 시바나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칼리가 이거 근데 방금 지금 이 모든 거 만든 게 아프로무 선수가요 날아오는 녹턴을 속박을 맞췄어요. 불이 꺼져 있는데 예측으로 예. 그냥 날린 거겠죠. 예 그래서 녹턴이 그냥 날아간 다음에 루시안을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발이 묶였습니다. 오히려 그냥 본인이 점사당하는 구도로 진입해버린 게 됐어요. 보이보이 선수의 아칼리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잘했다 싶었는데 딜을 많이 못 넣어주고 있어요. 잡힙니다. 데스가 지금 많죠. 2킬 4데스 이게 너무 어거지로 물러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런 식으로 어거지로 물러 들어올 때 제일 좋은 거는 모르가나의 공기를 발동시키기 정말 좋고요. 직스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밀어내는 거 중간에 또 아칼리가 한번 들어오다 끊기는 게 직스에게 한번 밀려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딜라인 그 레넥톤이랑 케이틀린 쪽이 포지션이 갈리고 아칼리도 뒤에서 한번 발이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틀린 룰루가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자, 오히려 그냥 글쎄요 아칼리도 너무 딜라인은 물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다가 결국 계속 끊기거든요. 그렇지 이럴 때는 사실 아칼리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냥 앞에 탱라인을 물어서 그거는 좀 무리일까요?
어, 탱라인을 굳이 물 필요가 방금 없었던 게 분명히. 아, 이거 한타 나오죠? 한타 한번 다시 보죠. 야, 이거를 예, 네, 녹턴이, 그러니까 이게 녹턴이 그냥 룰러 궁까지 낭비해버린 꼴이 됐거든요. 네, 이게 녹, 이거 날아오는 걸 아프로무 선수가 맞추면서. 아, 근데 아칼리가 하는 게 없어요. 결국 이제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리플레이를 보면은 그 넥톤이 날뛰는 만큼이나 시바나가 날뛰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아칼리가 지금 그림자 춤을 다 써버린 것 같네요. 아, 살기 위해서 그림자 춤을 써버렸으니까 정말. 이 수호 천사까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깊게 물고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이 딜이면 딜, 탱이면 탱 다 해줄 수 있었던 건 맞는데 너무 무리하게 물고 들어가는 시점부터 직스에게 이제 주도권을 뺏기게 된 거죠. 살기 위한 그림자 춤 하나의 사용도 사실은 아칼리가 수호 천사 좋냐 두 개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약을 못한다. 사실 수호천사와 존냐를 간 거는 그만큼 딜템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존냐도 주문력을 올려주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방템과 공템이 섞은 아이템이고요. 그렇군요. 딜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제 방템을 섞은 게 네. 칼리도 사실 방템을 가는 이유가 방템으로 어느 정도 틈을 벌고 그만큼 원활한 딜을 하기 위한 건데 사실 그것도 전혀 안 됐죠. 더 때리겠다는 건데 방템을 가는 이유는 내가 딜템을 가서 녹느니 방템으로 버티면서 한 대라도 더 때리는 게 이득이다 이 생각인데 사실 이 경우에는 방템을 가가지고 한 대 더 맞았어요. 그런데 딜은 못 넣고 네. 방템 때문에 더 많이 맞았고 자 아 불 끄고 근데 시르게 방템 또 걸리니까 깊게 못 들어가죠. 아 녹턴 또 잘못 들어갔어요. 시바다 아직 변신 못했죠? 지금 모르가나고 변신! 그리고 아 이거 더블리프트 선수의 프리디 아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이거. 안 되네요. 거미줄 타고 올라가고 고치 빗나갔습니다만 아, 더블리프트 네. 아프롬의 모르가나가 아 예 이거 경기 시작 전에 분명히 아프롬의 모르가나가 핵심이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그때 말한 거 이상을 해주고 있어요. 아프롬은 너 모르가나가 너무 강력하고요. 1화에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CLG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중반까지만 해도 팽팽하던 순간까지만 해도 링크 선수의 어떤 직스가 뭔가 좀 아쉽다 했었는데 아프로무 선수가 굉장히 잘 받아쳐주고 거기에 직스 궁이 계속 히트한테 히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지 화면 한번 볼까요? 와 어, 늠름한 CLG 선수들의 모습이죠. 네, 더블리프트 피터팬 링크, 덱스터, 니엔 순이고요. 아 커스도 좋았는데 네, 커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압도적으로 밀린 것도 아니고 정말 본인들이 기회를 가져왔다가 한타 때 잘못하는 바람에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초중반에 한타는 커스가 계속 잘했는데 그거에 이제 내성이 생긴 CLG가 처음에 픽밴에서 벤 픽서부터 커스는 들어가는 조합 CLG는 받아치는 조합인데 중후반에 한타에서 두세 번이 다 받아치는 것과 정확하게 근데 그게 아프로무부터 그렇죠. 아... 사실 그냥 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냥 카운터 치는 것만큼 아픈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프로무가 정확하게 날아오는 녹턴을 무기력하게 계속해서 실패한 한타는 녹턴이 무력했어요. 근데 사실 그 스타트가 그 아프로무 선수가 그 속박한데 맞춘 거예요. 사실 그 한타도 그거 안 못 맞췄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프로무 속박 걸어주고 그 다음에 네레턴 들어오고 아칼리 들어올 때 모르가나 궁 그리고 직스가 궁 진짜 이 아프로무 선수의 그 한 번이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모르가나 서포터도 이제 국내 서포터들에게도 굉장히 좀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연구가 돼서 이제 그 챔스에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SKT의 패배 원인이 됐죠. 포장도 사실은 서포트로 지금 현역 선수를 뛰고 있으니까 모르가나 서포트는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좀 숙련도가 필요한 챔프인가요? 일단 숙련도도 숙련도인데 조합 상황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7액의 방패를 어디 거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그 부담감이 옵니다. 아, 7액의 방패 아까... 굉장히 좋은 스킬이긴 하지만 네. 잘못 썼을 때의 그만큼의 피해. 피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속박. 전형적으로 진짜 완전 완벽한 스킬샷 쪽에 올인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나. 거기다 또 논타겟.
네. 그리고 이제 뭐 미드 모르가나처럼 존잘 모르시기가 빠르게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기가 사냥할 때도 그렇게 과감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도 좀 숙련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전적으로 이제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서포팅이 아닌가. 모르가나 굉장히 지금의 아프로무처럼만 해준다면 최고의 서포터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미스가 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갭을 메꾸기가 좀 어려운 숙련도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근데 아프로무의 모르가나는 이거 두 번째 경기 모르가나 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줬거든요. 아프로무 선수가 이 정도로 보여주면 벤카드를 저기다 써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네. 녹턴의 선택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좋았는데 모르가나 때문에 녹턴의 선택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만드는 GLG 팬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집에 이제 그 하시아 선수에게 받은 사인이 있어서요. 하시아 한국에 갔을 때? 네. 가가지고 제가 또 말했죠. Hey, 하시아. Can I have your autograph? 이러니까 네. Oh, yes! 하고 바로 이제 어깨도 무도하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고 하시아의 팬이었군요. 하시아씨 뭐 한때는 뭐 날라다녔으니까 지금도 뭐 북미에서는 챌린저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아름다운 그 코치행을 이뤘죠. 아름답기까지 하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레지날드. 아, 그렇죠. 사실 레지날드 선수도 약간 제가 좀 그 북미에서 만난 것 때문에 싫어하긴 했는데 네. 뒤로 물러나는 순간을 보니까 그분이 참 배우신 분이었어요. 네.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시리즈 북미 CLG 대 커스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